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시골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, 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 12가지 정도로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물론 시골집이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장점도 있고, 여기서 잘 적응하시면은 또 행복한 생활도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걸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시골 생활에서 불편한 점 15개를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첫 번째 제일 큰 불편한 점은 겨울의 추위입니다. 엄청나게 춥습니다. 시골 같은 경우에 겨울에 되면은 영하 10도 떨어지는 거 예사입니다. 예사고, 또 옛날 이런 집들은 보시면은 그 옆에 보면 블록으로, 시멘트 블록으로 돼 있는데 아주 저게 단열이 꽝입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춥고, 아파트에 비하면은 거의 뭐 집에서도 난방비를 아끼려면은 두꺼운 옷을 실내에서도 입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자, 연료비가, 난방 연료비가 얼마나 나오냐. 지금 등유값이 작년만 해도 1000원이었는데 올라가지고 지금 17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름 한 드럼에 한 3, 4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한달못 됩니다. 한달 되면은 동이 나요. 한 달도 못 가서 한 달에 한 드럼하고 반등 정도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. 그 정도 때야 좀 따뜻합니다. 추위에 떨지 않고. 그러면은 그 난방비를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? 그리고 오늘도 참 상당히 덥는데, 오늘 함안 지역이 32도입니다. 32도. 32도인데, 더위에는, 여름 때 더울 때는 시골이 도시보다 더 덥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를 줄이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단열을 다 시공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다시 단열을 다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한 점은 파리와 모기입니다. 파리 모기가 시골에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지만은 모기, 파리, 뭐 거미, 뭐 심지어 뭐 청개구리도 집안에 들어옵니다. 그런 벌레들, 양서류 이런 것들 들어오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걸또 상당히 싫어하십니다.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 세 번째로 시골에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밤 되면 집이 컴컴하니 빈집들이 좀 흉가처럼 보이기도 하고, 그래서 동네 보면은 절반 정도는 빈집이니까 밤 되면 약간 무섭습니다. 특히 여자분들이 무서워서, 물론 가로등도 켜놓고 하지만은 좀 섬세한 기분이 좀 듭니다. 빈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. 그것도 거의 뭐 폐가 수준인 집도 있고 다 무너져가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 마트나 편의점 가려면은 차를 안 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. 거리가 보통 뭐 저희 동네도 마트까지 가려면은 3km를 가야 되는데 걸어서 못 가죠.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고, 우리 도시 생활하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편의점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. 그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버스도 마을버스가 다니긴 하지만은 마을버스 타는 곳까지 가려면 여기서 한 7,800m를 큰 도로까지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. 그것도 상당히 불편하고, 택시도 이제 전화를 해서 직접 불러야 되고, 그래서 차가 없으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. 예,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불편한 점이 이제 이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런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쉼터나 이런 것들을 청소 관리하는데, 예,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일을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마을 일도 도와야 되고, 또 1년에 한 두세 번씩 마을 청소도 합니다. 뭐 길가에 잡초도 빼내고, 뭐 쓰레기도 줍고, 빈집 같은 것도 조금 정리도 하고, 뭐 그런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뭐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일곱 번째로, 시골에 살다 보면 저는 마당에 콘크리트를 발라놨는데도 틈 사이로 풀 같은 게 많이 올라옵니다. 그 제초 작업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, 이런 정원수 관리도 또 해줘야 됩니다.
가지치기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텃밭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텃밭에 나는 잡초들,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입니다.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해도 풀은 계속 자라납니다. 그 다음 여덟 번째로, 지금 뭐 깨구리가 한참 이제 모내기 할 철에 되면 울어댑니다. 밤에 깨굴깨굴깨굴 맹꽁이하고 같이 엄청나게 시끄럽게 깨굴깨굴 울어냅니다. 그러면은 솔직히 좀 그게 뭐 한 번 들으면 백색 소음이지만은 밤에 계속 웁니다. 그 깨구리가 울으면은 막 시끄러울 기가 따가울 정도로 좀 소음이 심합니다.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농사철에 되면은 농기계 소음 이런 것도 조금 납니다, 솔직히. 그래서 농촌이라고 100% 조용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런 소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어떤 분은 산 꼴짝이 계곡 밑에 폭포수 밑에 집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그 폭포 소리가 너무 좋더랍니다. 근데 1년 살아보니까 사람이 그 시끄러워서 폭포수로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집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그 진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아홉 번째로 불편한 점은 이제 요새 집을 짓게 되면 이 집처럼 울타리가 없습니다.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이 집 안에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. 그런 사생활 보호가 좀 어렵습니다. 그 주택 구조상 다 어렵고, 또 뭐 동네 사람들이 친하기 때문에 저 집에 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비밀 유지는 솔직히 좀 잘 안 됩니다. 가족 소식들 뭐 다 알고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열 번째로 농촌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. 여기 아시다시피 이런 뭐 논밭 이런 게 있고 뭐 조그만한 공장들이 있지만은 그 취업할 데가 다양하지도 않고 직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직장이 있어야 뭐 시골 생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안 되면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? 뭐 결국 농사 지어 봐봐야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가 조금 힘든 게 현실입니다. 그 다음에 11번째로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시골에 학교는 뭐 있지만은 거리가 멉니다. 기본 뭐 3km, 4km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매일 부모들이 태워주거나 아니면은 학교 스쿨버스가 운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 스쿨버스 타려고 나가려고 해도 여기서 동네 입구에서까지 나가는데 한 1km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. 저 밑으로 걸어가면 1km 정도 걸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걸어다닌다거나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. 이 땡볕에 걸으면 땀이 얼마나 나겠습니까? 그리고 겨울에 또 추울 거고요. 그 다음에 학원도 읍내가도 있지만은 뭐 초등학생 정도 가리키는 학원은 있습니다. 몇 개 있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상대로 하는 학원은 뭐 없습니다.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읍내 나가도 없기 때문에 교육의 애로가 상당히 큽니다. 예, 마지막 12번째로 이제 병원 의료 서비스입니다. 만일에 여기 시골에 살다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뭐 심근경색이 왔다거나 아니면 뭐 급성으로 무슨 맹장이 터졌다거나 해서 119 실려 가더라도 뭐 도시까지 3, 40km 걸리기 때문에 1시간까지 걸립니다. 그래서 그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, 또 평상시에 뭐 응급상황이 아니라도 병원에 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? 잔병 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더라도 거리상 상당히 멉니다. 그래서 차가 없으면은 이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골 생활 하더라도 차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예, 이상 12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꼭 뭐 나쁜 건 아닙니다.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, 다음 영상에는 시골 살이를 하면 좋은 점 그거를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